바다 옆으로는 커다란 산 아닌 산이 생겼습니다. 겨울인데 이 허연산에선 비린내가 진동합니다. 이건 모두 굴폐각, 그러니까 굴껍데기입니다. 국내 굴 최대 주산지인 이곳 경남 통영에서만 연간 20만 톤, 다른 지역까지 합치면 30만 톤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. 갈아서 석회가루를 만들기는 했는데 가져갈 곳이 없습니다. 제철소 재련 과정에 사용하지만 공급량이 너무 많습니다. 산더미처럼 쌓아두기만 할 뿐입니다. 도로 주변에는 이마저도 못하고 그대로 내버린 굴껍데기가 어른 키높이보다 높습니다. 도저히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. 파리, 그리고 뭐 말도 못 합니다. 그럼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냄새는 말도 못 하죠. 이 껍데기를 갈아 보도블럭 재료로 써봤습니다. 석회 성분이라 단단한데 탄산 칼슘 성분 때문에 물이 잘 빠진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. 실제로 물이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는지 기존 보도블럭과 비교해보겠습니다. 물을 붓고 나니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. 물이 잘 빠지는 만큼 비가 와도 덜 미끄러워 아이들 통학로에 쓰기로 했습니다. 반응은 좋습니다. 물이 흡수가 잘 돼서 안 미끄러워요. 냄새도 안 나고 좋아요. 처리가 불가능할 만큼 굴껍데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재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. JTBC 구석찬입니다.